국민연합의 임무는 유신 정권의 대안으로 민주인권 평화 세력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모임의 실질적인 업무는 문익환과 이문영 그리고 예춘호 셋이 맡았다. 국민연합에 이제 의장 셋이 있고 실무적인 일은 중앙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재현이 문익환 목사와 고은 예춘호 저 함세웅 신부 이러한 그룹들이 아니 분들이 여기저기를 맡아가면서 가톨릭은 함세웅 씨가 맡는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매주 월요일 날 꼭두 새벽에 모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소위원회가. 예. 그래가지고 담당 형사가 미처 오기 전에 나는 이미 집을 빠져나와서 나와서 그 거기 오는 사람 되게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암동 모처에 그 가서 그 소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의논할 것을 의논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공동 의장과의 연락을 누가 하느냐? 그 연락을 세 분이 맡았어요. 세 분이 맡았는데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예춘호 선생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 출입이 가능했어요.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김대중의 집을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면서 예춘호와 김대중의 관계는 친밀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야단체인 국민연합에 들어와 활동한 것은 예춘호가 유일했다. 더구나 예춘호는 한때 공화당 실세였기 때문에 민주연합이 싸워나가야 할 유신 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예춘호는 유신 반대 투쟁에 상당한 실질적 도움이 됐다. 그뿐 아니라 제야 활동을 하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예춘호의 특이한 정치 이력은 정치와 제야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정치권 안에서는 YS로 하여금 집권하게 하고 선명 야당을 이끌 수 있게 하고, 제야 세력들은 그 기독교가 천주교 기독교가 이제 국내외적으로 그 조직력을 갖고 있던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제야 단체였는데, 그런 기독교 세력과 여러 민주화 세력을 어울려가지고 힘을 합쳐서 김대중 씨를 구심적으로 이끌어가서 이 두 김씨가 힘을 합쳐야만이 이제 거대한 군사 권위주의 체제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두 김씨, 그리고 두 김씨가 또 윤보선 씨가 되셨어요. 이런 분들을 다 그 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예춘호 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 봄, 사람들은 그때를 서울의 봄이라 불렀다. 삼김 시대가 찾아왔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은 각기 대권을 향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사회는 격동의 소용돌이에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시대가 왔다고 여기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자신이 가장 안정된 위치에 있다고 믿고 당 세력 굳히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김대중은 제야와 함께 서울과 지방 강연을 다니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4월, 김영삼의 신민당과 김대중의 제야 간 통합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때 국민들의 80%가 정치 발전, 곧 민주화를 열망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가지고 나갔으면 되는데 둘이가 분열됐거든요. 와에서는 정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DJ는 정당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야 중심으로 그 운동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참, 그때 왜 둘이가 합하지 못했을까. 그때 우리 제야도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일단 정당은 YS가 장악했으니까 선생님은 제야와 함께 힘을 합쳐서 타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좀 안타깝고요. 제야와 함께 정치 활동을 하던 김대중은 민주제도연구소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이춘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자신의 비서실장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김대중 씨가 날들어 좀 만나자 이랬더라고요. 이제 따로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자기 진영에 이제 정권을 다해서 좀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생각해 보자. 내가 뭐 비서실장 그러한 그 자질이 못되고 내가 고공을 하지 못해가지고 뭐 누구든지 이제 잘 못된 일에 대해서는 뭐 윽박지르고 하니까 뭐 비서실장 그런 거는 그게 안 맞다. 그러나 우리 제야는 이미 그 김대중, 김영삼 이럴 때 김대중 쪽으로 손을 들자 하는 그 협의를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돕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그 좀 믿겠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 양김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리를 차지한다. 이미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김씨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새기고 있는 사이 신군부는 차근차근 권력을 향한 야심을 채워가고 있었다. 양김의 분열 속에 신군부가 권력 잡기에 나서기 시작하자 시민 학생들은 가두 시위를 벌이며 유신잔재의 완전한 철폐를 부르짖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던 민주화의 바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사태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국민연합은 더 이상 신군부의 야심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결의, 민주화 투쟁을 촉구하는 국민선언문을 작성 발표하게 된다. 이 선언문은 신군부에 의해 5.18 내란 음모 사건의 각본으로 조작된다. 5월 18일 예춘호는 부산에서 긴급 연행된다. 밤에 이제 10시 방향 편으로 이제 부산에 줄여가서 내려가기로 되었어. 그 내려가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집사람 못 같이 내려갔는데 여기 내리니까 새벽 5시쯤 됐는데 막 한 20, 30명 달라 들어갔다 잡더라고. 뭐 꼼짝도 못 하게 이렇게 거꾸로 잡혀가지고 어디 뭐 지하실인지 어수룩한 데 갔다가 이제 바로 또 막 또 그 바돈 단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비행기를 타게 됐어. 비행기 탈 때는 또 앉아가 있었는데 내려가지고 또 막 차에 밀어 여면서 거꾸로 이래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게 하고 뭐 안 밟을 정도로 막 눌리가 이래 어디로 갔는데 그게 이제 정보부인데 차들 몰랐지. 고문이 시작됐다. 그의 죄명은 광주를 배후 조종한 내란 음모죄였다. 당시 국민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김대중, 문익환, 이문영, 이춘호는 물론 모두 37명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 신군부는 김대중, 문익환, 이문영, 이춘호, 고은 5명을 내란 음모 수괴 A급으로 몰고 있었다.